아이스크림, 문고, 카페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무인 점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기업에겐 더없이 편리한 시스템인데요. 다만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절도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장님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은 사장님들의 답답한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일지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체크 하시는 거예요? 네, 이곳은 지금 무인으로 매장이 운영되는 곳인데요. 지금 장비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손님들한테 불편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점포 내 설치된 다양한 CCTV. 그런데 아무리 CCTV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요? 네, 저희 기업의 핵심 역량은 실제로 매장에 근무자가 상주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원격 제어, 실시간 화상 응대, 실시간 방송 통제로 고객분들의 문제 사항을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별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었으니 어떤 상황이든 문제 없겠어요. 그런데요, 대리님, 이 시스템은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대표님께서 다년간 수많은 매장을 운영과 관리를 해오시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데요. 안 그래도 여기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포에 사람이 없어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무인 시스템에 실시간 관리 기술을 더해 보안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손님들께도 그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때마침 매장으로 들어오는 손님? 과연 잘 사용하실지 한번 지켜볼까요? 안녕하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매장 처음 와서 그런데 키오스크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키오스크 상에 보이시는 파란색 사각형이 빈방입니다. 원하시는 바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금제를 선택해 주세요. 대리님. 네. 지금 어디서 들리는 목소리일까요? 지금 여기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에? 제 귀가 잘못된 거 아니죠? 무인 키오스크인데 어떻게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리죠? 연세가 있으시거나 키오스크 사용을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정보 친절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매장 처음 와서 그런데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키오스크 사에 보이시는 파란색 사각형이 빈방입니다. 원하시는 번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오스크 속 숨겨진 비밀은 바로 관제센터. 불편사항을 친절하게 대응해주는 직원들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 IoT 자동화 장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IoT 시스템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그럼 결제를 했으니 스크린 골프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자동으로 켜지네요. 네, 지금 셀프 계산대와 IoT 연동으로 조명뿐만 아니라 빔 프로젝터와 냉난방기까지 저희가 손이 입퇴실 시 전원이 자동으로 온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비매너 손님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상한 사람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담당 PD. 과연 이런 움직임도 잡아낼 수 있을까요? 방금처럼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즉각적으로 손님들에게 주의를 주는데요. 무인 시스템이지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이 있으니 든든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스크린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오늘 처음 왔더니 여기 직원분이 안 계셔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키오스크를 통해서 음성으로 안내 및 응대를 해주셔서 이용하기 괜찮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모든 사장님들의 고충을 이해해주고 빠른 해결을 도와준 이들.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준비 중이신가요? 저희 기업의 무인관제 시스템은 2017년도에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이미 7년차에 접어든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스크린 골프, PC방, 모텔, 원투룸 등 다양한 업종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필드 테스트 중인 편의점 무인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AI, 로봇 기술에도 관제 시스템을 접목하여 보다 나은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의 진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 기술로 편리한 세상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을 대면하는 눈은 없지만 고객의 양심을 지켜보는 눈은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양심을 버리는 일이 자꾸 생겨서는 안 되겠죠? 사장님과 손님 모두가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그날을 위해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